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.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.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용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입니다.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현 씨가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에 16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45만 달러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정현 씨는 최근 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으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말쯤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시계를 버린 이유와 45만 달러 전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검찰은 계약금으로 사용된 돈은 박 전 회장이 청와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으로 드러났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SBS 이승재입니다.